안녕. 안녕. 뭐 하긴 뭐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네, 누워 있어요. 20분 아니고 1시간만 하자. 아니에요, 20분만 하려고요. 너무 피곤해서. 네, 피곤해가지고 다크서클이 많이 생겼어요. 너무 피곤해서 다크서클 생겼어요. 피곤해. 네, 라이브 방송 하고 있습니다. 막 입에도 뭐가 뾰루지가 많이 나고 그러네요. 네, 지금 이렇게 누워 있어요. 소파에서 숙제하고 있었습니다. 숙제하고 있었어요. 사실 막 이렇게 캠 들고 셀카봉 들고 막 이렇게 방송하려 했는데 이렇게 손으로 잡아도 되죠? 네, 이렇게 손으로 잡고 해도 돼, 그죠? 왜 이렇게 피곤하냐고요? 피곤해요. 네,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 세준, I love you. 아, 저도 I love you so much입니다. 많이 저도 I love you 해요. 네. 완전 짝눈이네. 죽겠다. 숙제 아직 있냐고요? 아직 있어요. 아직 할게더 많아가지고. 숙소는 아무래도 많이 늦게 갈것 같아요. 여기서 난 새벽이 가지 않을까요? 오늘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준이 잘생겼다. 뭐가 잘생겼어? 머리 잘라서 완전 빈것 같은데. 빈것 같은데 뭘? 오늘은 잘 지냈냐고요? 네, 오늘 그래도 나름 잘 지낸 것 같아요. 내일에 빨리 자, 피곤하겠다. 안 돼요. 오늘 해야지 그나마 내일 좀더할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어느 정도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빠, 나 오늘 너무 피곤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길래 이렇게 피곤했다고 이렇게 어리광 부릴까? 괜찮아. 오빠 방송할 때는 막 투정 부려도 돼. 뭐 어때? 투정 부릴 사람 없으면 저한테 투정 부려요. 혼자서는 안 무서워요. 이제는 안 무서워요. 이제는 안 무서워요. 진짜.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무서워해? 왜단 20분이냐고요? 20분 하고 쉬는 시간이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앨리스랑 이야기하면 그래도 조금 더 힘이 나니까,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또 힘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쉬면서 방송하고 힘내서 다시 또 하려고요.
세준이 18살 같아. 아닌데. 나 그거보다 좀 많은데. 안 돼요. 그러면 저 18살이 미성년자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누난데? 후드티 안 덥냐고요? 아니, 안 더워요. 완전 좋아요. 필리핀에게 인사. 안녕하세요. 나 오늘 보컬 연습하느라 너무 힘들었어, 오빠. 오. 왜 보컬 연습 왜 했어? 응? 이제 코너 가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노래 잘 부르려고? 너도 할수 있어. 다할수 있어. 나도 했는데. 왜 너는 못하겠어? 할수 있어. 힘들었구나. 노래가 제일 힘들어. 오빠 오늘 키츄데이래잉. 응? 뭘 키츄데이라고? 그건 무슨 데이인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세준이 야한 거 좋아해서 18살 안 되지? 그럼요. 그럼 조금만 올려주세요. 저 19살로. 18살은 조금 애매하니까 이제 19세. 네, 19세로 해주세요. 그러면 할게요. 성인까지는 뭐 바라진 않은데 한 19세 정도? 20살. 안 돼, 난 19세 할 거야. 오빠 수학 좀 없애줘. 이 세상에 수학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큰일 나. 응? 수학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나. 뭐든지 다 계산, 수학적 계산이 있어야 뭐가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수학이 없어지면 안 돼. 괜찮아. 오빠도 옛날에는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다 커보니까 그냥 마트에서 계산만 잘하면 되더라고. 아, 맞다. 마트에서는 요즘에 계산도 안 해. 카드만 내밀면 알아서 해줘. 만약에 더셀뺄셈 힘들면 그냥 통장에다 돈 넣어놓고 카드 내밀면 알아서 잔고 확인해 주더라고. 괜찮아. 지금만 하면 돼. 참 좋은 거 가리킨다. 그치? 수학 예전에 되게 좋아했는데 다 커보니까 수학 할 일이 없네요. 인스타에 올린 사진 뭐냐고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야. 오빠 복근 있어요? 오빠가 진짜 한번 만들게. 만들어 볼게. 그릴게, 그냥. 그냥 유성 매직으로 배에다가 왕자라고 만들어 놓고선 복근이라고 소개할 테니까. 저는 만든다고 안 했어요. 유성 매직으로 그린다고 했어요. 네. 안 만들어요. 안 만들 거예요. 점 생겼어? 점이 아니에요. 뾰루지예요. 복근 옷 있다고. 복근 옷 정말 그 은근 되게 딱 봤잖아? 그럼 되게 현타 와. 그거 진짜 복근 옷 봤잖아. 진짜 너무 현타 와서 정말 힘들어요. 그거 받으면. 승식이 누님이 최애가 세준이래. 알고 있습니다. 네, 승식이 누님, 승식이 형이 자주 이야기해줘서 알고 있어요. 소파 보여줘? 안 보여줄 건데? 네 소파 요래.
나랑 같이 놀래? 짱 넓지? 이래? 짱 넓지? 원래 넓어. 여기에 다리 올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는 그냥 여기서 잘까? 앞머리 덮어달라고요? 누워있는데 어떻게 덮어요? 에이치 몰라. 너네 집으로 가. 시정. 오, 맨발 뽀이. 오, 작업실에서 맨발로 있어야죠. 작업실인데 편하게 있어야죠.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가 편안하네요. 브이앱 켜놓고 자라고요? 안 돼. 내 잠꼬대 어떡할 건데? 발꾸락 졸기라고 하네. 내 발꾸락이 졸기라고? 아니, 못생겼는데. 춤 많이 춰서. 못생겼어요. You're so handsome. Thank you. 'm not handsome. Are you okay? 크크크 영어. 그래도 할 줄은 알아요. 오, 큐트. 오 마이 갓. I'm not cute. 저는 큐트하지 않아요. You are so cute. 나는 큐트하지 않아요. No. 뭔가 남친이랑 통하는 것 같아. 그래요? 오늘 이 구도가 그런가? 제가 이렇게 누워서 방송하니까 그런가 봐요. 오빠 제 옆구리가 좀 따뜻하게 만들어줄래요? 그 옆구리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가끔 예전에 진짜 또 예전에 이제 추웠을 때 되게 힘들었을 때 추워가지고 그 이불 덮고 옆에다가 드라이기를 꽂은 다음에 거기다 따뜻한 바람 쐬봐요. 따뜻해요. 옆구리가 너무 따뜻해. 디어 디어.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 또이 소리 하려고 또 알고 있다. 장난이다. 장난이야. How are you? 좋아요. 따뜻하네. 해. 장난이라고 했는데. 아니 자기야 진짜 귀엽네. 안 귀여워요? 나안 귀여워 하나도. 내가 왜 귀여운데? 미안하지만 오빠 귀여운 거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호호 호호. 그 끝에 호호는 뭐야? 호호 이거야? 저런. 아, 이미 나의 귀여움이 온 세상에 다 알려졌나? 아, 귀여운 것 가지고는 나한테 빠질 수가 없는데. 안 되겠네. 이렇게 무대하는 모습을 직접 봐야 될 텐데. 무대할 때는 안 귀여워. 귀여울 수가 없지. 그쵸? 제가 무대할 때 귀엽나요? 무대할 때 귀여울 수가 없지. 온 세상 사람들 저는 귀엽지 않습니다.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죠. 귀엽던데 무대에서도.
아니야, 무대에서는 진지해야지. 무대할 게 귀여운데? 아닌데. 무대할 땐 섹시하지 라고 이렇게 보내줬네요. 고마워요. 세준 베스트 보이. 와우, 베스트 보이? 땡큐. 어 레이스 카트. 너 오빠 내 사랑 리버. 섹시 아니야? 연기 레슨 받는데 안 힘드냐고요? 힘들죠. 네, 근데 재밌어요. 다 즐기면서 하는 겁니다.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이라고 생각할 수 하면 뭔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니까 정말 일도 즐겁게 즐기면서 하는 자가 좋다고 하잖아요. 다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벽 부시라고? 안 돼. 벽 어떻게 뭐 부시면 안 돼. 기물파손이야. 기물파손이야. 안 돼. 밤에도 텐션이 이러냐고요? 아니요, 저 텐션 이렇지 않아요. 앨리스 팬분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니까 이렇게 힘이 나서 이렇게 조금씩 돌아오는 거죠. 그전에는 진짜 막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진짜 이러고 아이패드 켜놓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있었어요. 세준이, 아따 잘생겼다. 저 머리 잘라서 완전 빙구가 돼가지고, 네, 제 눈에는 되게 빙구처럼 보이네요. 네. 뭐래? 정자리잖아. 영화 추천해 주세요. 영화. 어떤 영화를 보고 싶어? 영화는 많아. 영화는 진짜 많아. 어떤 영화가 보고 싶냐고. 말을 해. 장르를 얘기해. 다 얘기해 줄게. 장르를 얘기해. 내가 다 이야기해 줄게. 19금 뭐야? 나 방송하고 있는 거안 보이니? 나 큰일 난다. 로맨스. 안 돼. 나는 이 댓글을 읽을 수는 있지만 내 입으로 절대로 말할 수는 없어. 왜냐면 이거는 전체 관람자거든. 큰일 나. 진짜. 앨리스 저 진짜 큰일 나요 이제야. 안 돼. 이건 전체 관람이란 말이야. 여기 청부는 안 된다고. 여기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앨리스도 있고 막 그러는데 애기들 빨리 자라. 진짜 앨리스인가 앨리스한테 하는 것 같아. 애들은 빨리 자라. 언니들 있을 테니까 우리 꼬마 앨리스들은 자라 이런 느낌이야. 있나 보네. 아유, 영화는 장르 없이 많이 봐요. 네. 야한 거 말고 무서운 거 제가 이렇게 본것 중에서. 영화. 아, 공포.
공포로 해달라고? 내가 공포를 못 본데 공포? 컨저링 봐. 내가 봤던 것 중에서 컨저링이 제일 무섭긴 해. 아, 컨저링 무서운 거 근데 내가 안 봐가지고 보라고 할게 없다. 공포 싫어. 저도 싫어요. 공포 완전 싫어. 공포는 저도 무서워해요, 되게. 공포 영화. 제가 가장 이제 최근에 봤던 건데, 이건 되게 재밌어요. 이건 되게 재밌고, 다 볼 수 있는 게, 가장 보통의 연애. 이거 재밌어요. 우리 다 봤을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아, 다행이다. 15세다. 가장 보통의 연애를 최근에 봤었어요. 제가 엄청 많이 보긴 했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또 봤어요. 되게 재밌어가지고. 이거 15세예요. 네. 오. 대리설렘. 나도 몇번 봤어. 오빠 20분 지났어. 괜찮아요. 회사한테는 30분까지 한다 했어요. 팔안 아파? 아, 뭐 대화하는데 팔이 아프긴 하죠. 근데 이렇게 브이앱 하는데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오빠 뻥친 거네? 맞아요, 뻥이에요. 어쩔 수가 없네. 어떡해, 사람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있지.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설마 20분만 쉬어야지 해놓고선 30분도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가끔씩 그래요. 보통, 아, 게임 한 판만 할게. 한 판이 돼요? 두 판이 되지? 아, 나 이거만 먹고 갈게. 이거만 먹을 수 있어요? 전 못해요. 전다 먹어요. 네. 커피 내가 살게. 해놓고서 커피만 사요? 옆에 있는 케이크도 사죠. 그런 거예요, 다. 우리 가가지고 이번에 다이어트 하니까 우리 가가지고 딱 이거만 먹자. 그럴 수 있어요? 전 못해요. 우리 릴리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대단한 거고. 나는 못해요. 왜냐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세준이 뻥쟁이? 그래요, 뻥쟁이야 저거. 네, 저 뻥쟁이에요. 네, 30분까지만 돼. 30분, 20분에서 30분 정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네,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걸. 인생 다 뻥이야. 그래도 그래요. 맞아요. 인생 딱한 번뿐 인생인데 즐겨요. 네.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이제 좋은 거는 그렇게 뻥이 가능하다. 근데 안 좋은 거는 뻥을 안 쳐. 진짜 다 똑같아. 다 똑같아요. 네. 나 12시 공부하려고 하는데 왜 패폭 때려요? 괜찮아. 12시에 공부하나 10분 뒤에 공부하나 너희 집중도는 똑같을걸? 왜냐면 12시에 시작을 해도 어차피 세준 내가 방송하고 있으면 신경 좀안 쓰이거든. 아니면 좀, 아, 그냥 한 번만, 그냥 10분만 더 보자 해서 보면 되지. 그거 보고 해도 집중도가 12시나 12시 10분이나 뭐가 달라? 그치? 그럼 봐, 한 번뿐인 인생.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미안해요. 제가 미쳤나 봐요. 제가 정신이 잠깐 나가가지고 밤이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네, 12시에 공부하려고 했어. 미안하다. 언능 가서 해. 큰일 나겠어. 내 잠잠 뭐 하는 거 세준아? 응? 세준아, 정신 차려. 동네 아저씨가 아니야. 동네 오빠가 아니야. 그래, 동네 오빠가 아니라고. 가서 12시 하려고 했구나. 가서 해. 오빠는 항상 어디 있든 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 그치? 근데 공부는 지금 아니면 한 문제라도 더 틀리면 나중에 진짜 후회하니까 가서 해. 내가 이번 주 안에 한번더올 테니까 해. 화이팅! 어때요? 좀 약간 응원 메시지 같았죠? 정말 고마워. 박제라고? 뭐가 박제야? 지금 앨리스들 뼈 가루됨. 세상 사는 거다 똑같잖아요. 공부 포기했어요. 아니에요,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뼈 때릴게요. 공부 포기하면 안 돼요. 진짜 후회해요. 저 봐봐요. 저 후회하잖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않은 친구였어요. 학생이었거든요. 전제 입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지금 와서 엄청 엄청 후회해요. 그러니까 공부는 할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진짜 놓치지 마요. 나중에 내가 말랑말랑할 때 해야지. 내가 조금 딱딱할 때 하면 잘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진짜 정말 힘들어요. 단어 하나 외우려면 진짜 노트에다가 10번 적어야 될거 진짜 30번 적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할수 있을 때 해. 당장 진짜 큰일 난다. 이건 진짜 팩트야. 팩트야. 그러니까 해. 당장 지금 할수 있을 때 해. 내가 말랑말랑할 때 해야 된단 말이야. 쏙쏙 들어온단 말이야. 되게 잔소리 하기 싫지만 잔소리를 안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할때 해야죠. 저 봐봐요. 지금까지도 하잖아요. 지금 내가 말랑말랑할 때란 말이야. 그때 하는 거야. 쉽지? 근데 누나는 일본어 엄청 늦게 마스터. 저 봐봐요. 일본어 진짜 가타카나 그거랑 히라가나 할 때도 내가 말랑말랑할 때는 금방금방 했을 텐데 지금 봐봐요. 네. 헌터리 무지까지 됐어. 뭐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영어 봐봐요. 진짜 영어도 제가 학창 시절 때는 진짜 영어 나는 한국이 나는 왜 영어 왜 해야 되지? 이 생각해가지고 영어 안 하다가 지금 엄청 후회하잖아요. 오빠 말 들어. 언능해. 오빠 뭘 가르치니? 할수 있을 때 해라. 교훈이에요. 할수 있을 때 해. 미루지 말고. 이게 교훈이야. 알겠어? 그럼 나 공부하러 갈게. 나도 공부하러 가야 돼. 오빠 난 글렀어. 아니야, 안 글렀어. 우리 다 같이 힘내보자, 진짜. 왜냐면 저도 이거 방송 끝나고 저도 여기서 남아서 더 이렇게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숙제 다안 했어요. 숙제 다안 해가지고 숙제를 또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방송이 끝나도 공부하는 앨리스나 아니면 어떤 뭐 작업을 하는 앨리스 분들 저랑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나도 하니까 같이 해요. 네. 세준 마이 보이. 오케이, 땡큐. 친구가 뭐 하냐고 물어봐서 세준이한테 뼈가 으스러지는 중이라고 했어.
아, 진짜 나는 이런 거에 힘을 되게 많이 얻어. 이렇게 앨리스 분들의 그 되게 채팅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딱 들었을 때 되게 막 웃음나.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 힘나. 막 이렇게 피곤하고 막 눈이 이렇게 감기는데 그거 들으면 그래. 좋다 이러면서. 이런 거 좋아하구나. 네. 아니에요. 이런 댓글 읽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정신을 좀 차리는 거죠. 네. 아, 힘들어. 내 댓글 보면 손 흔들어. 손이 지금 저려가지고 손을 못 들이겠어. 못 흔들겠어요. 네. 해피니스. Your happiness. 저 이렇게 공부할 걸요. 아마도 조금 더 멀리 가봐라. 잘 가. 이렇게 공부할게. 이거 넷플릭스인데. 이렇게 해서 공부해요. 저도 이렇게 공부해요. 이렇게 끝나면 이렇게 공부하니까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Are you okay? 오빠 가지 마. 근데 이제 가야 된다. 나도 이제 잠깐 한다고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항상 방송할 때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미안해요. 진짜 최고의 컨디션일 때 해야 우리 앨리스 분들 조금이라도 웃게 해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제가 맨날 힘든 모습만 보여가지고 이렇게 피곤해하는 모습만 이렇게 보여준 것 같아서 좀 미안합니다. 진짜 밝은 모습 좀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피곤해 해가지고 네. 미안 금지. 어떻게 미안한데 미안하다고 그러지? 그럼 무슨 말을 해줘? 그럼 정해줘요. 그러면 미안 말고 딴거 정해주면 안 돼요.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건데 그럼 미안 말고 Sorry? 영어로 하면 어때요? I'm 스미마셍. 일본어로? 미안 말고 사랑해. 아, 고마워 해줘. 고마워. 고마워. 그럼 어떡해요.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한테 피곤한 모습 보여줘서 고마워. 이거 무슨 문맥이야? 미안해요. 아니 뭐야. 고마워요. 제가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피곤한 모습만 보여줘서 고마워요. 고맙죠? 고마워요. 되게 웃긴데? 되게 웃겨. 이거 이상해. 이거 딴거 지어줘. 딴거 해줄게. 딴 거. 응? 딴거 해줘. 딴거 많잖아요. 딴 거. 예? 쏘리베리? What? Sorry, Berry. 그럼 이렇게 Sorry, Berry. 진짜 제가 요즘에 피곤한 모습만 보여줘서 Sorry, Berry. 진짜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진짜 Sorry, Berry예요. 진짜 다음에는 진짜 멋진 모습으로 올게요. 진짜 앨리스 Sorry, Berry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안 맞아. 예. 아, 뭐든 좋다고. 미안해만 아니면 된다고. 미안해하자. 네, I'd like to say sorry. 오케이, 아니야. 너한테 sorry 하는 거 아니야. Very, very sorry, very로 하자고.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미안해 시켜서 미안하다고. 아니. 아, 아니야, 아니에요. English you perfect, perfect, perfect. 아, English perfect하다고 하냐? 저 English 진짜 되게 못해요. 미안해요, 진짜. We love you. Can you speak in some English perfect? Take it. 제가 조금만 제가 조금 영어를 방송에서 했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되게 이렇게 고맙다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네. Go to sleep. 갈 수가 없어요. 액터 연기가 액터 스터디 해야 돼요. 노노 슬립. 아야 뭐 어찌 됐건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에게 힘 받아서 남은 숙제도 완료하고 공부도 하고 잘 있다가 가겠습니다. 뭐 여기서 잘 수도 있고 뭐. 네. 뭐 잠깐 했지만 30분이 또 지났네요. 원래 이런 거예요. 네. 알잖아요. 제 스타일. 제가 항상 잠깐 해놓고선 1시간, 2시간이잖아요. 원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걸 더 할수록 또 좁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볼게요. 다음에는 조금 더 sorry very. Sorry very. 피곤하지 않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오겠습니다. 네, thank you very much. Me too.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가야죠 이제 저도 사실. I'm okay, Sejun. Thank you. Sorry, Eddie. 30분까지 했는데 8분이나 더 했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네. 언제 또 방송하냐고요? 일단 제가 수요일까지는 그래도 해야 될 게 좀 많아가지고 사실 뭐 해야 될 게 몇 가지 없어요. 해봤자 뭐 이렇게 세 가지인데 고민하는 게 더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수요일까지는 조금 되게 또 정신없이 이렇게 지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좀 지낼 것 같아서 수요일까지는 아무래도 버블도 좀 못 찾아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요일 지나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버블은 아침 인사 정도는 하고 뭐 잠깐 쉴 때 정도 이렇게 잠깐 들어오지. 네, 수요일까지는 아마도 계속 고민할 게 많아가지고. 아, 푸빅 올려달라고. 맞아요, 제가 푸빅을 안 올린 지가 정말 오래됐죠. 네, 그렇죠. 제가 인스타로 이제
사진 업로드는 많이 했는데 푸빅에 이제 셀카를 올린 적은 정말 오래됐죠. 그러면 저희 앨리스한테 이제 또 숙제를 받았다고 또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번 주에 셀카를 제가 푸빅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오랜만에. 그리고 뭐 인스타 누제스나 누제스북에는 아무래도 제가 찍은 이제 세준이 시점으로 바라보는 세상에서 사진들을 많이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단 10초, 1초라도 하트 누를 때 미소라도 짓게 해드릴게요. 고맙고, 12시 반이네. 진짜 공부해야 된다. 우리 아가 빠고 공부해. 우리 아가 빠 가서 공부해. 나 이제 방송 끝났어요. 알겠죠? 가서 공부해. 공부해. 나도 공부해야 된다. 숙여야 된다. 알지? 응? 알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공부 싫어 세준아.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데. 저도 하잖아요. 같이 합시다. 바이바이. See you next time.